지난해 12월 정읍시 의회가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시민단체 등이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읍시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된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은 모두 3건으로 출전 수당과 출전 경비, 육성 계량비 등 1억 1,360만 원입니다. 정읍시는 필요한 예산을 다시 반영했다며 의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에 올리기는 했어요. 아예 올리긴 했긴 하는데 아직 뭐 이제 승인이 안 됐으니까 의회에서. 정읍시 의회는 한 번 삭감된 예산을 의회나 시민단체에 설명도 없이 다시 신청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요청된 소싸움 대회 예산이 반영된다면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삭감 주장을 했고 그래서 유신섭 시장님은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 때도 협의를 하지 않으셨고 추경에 올릴 때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정읍시 의회 임시회를 통해 오는 28일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의회가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반영할지 아니면 다시 삭감시킬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